안녕하세요. 선이 어수선입니다. 오늘은 호야꽃이 다 지고 난 후에 겨울철에 관리하는 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야꽃이 다 지고 난 후에 이제 화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넥스라는 물비료예요, 이게. 이 물비료를 1.8리터 우유병에다가 요 반뚜껑을 제가 희석을 해갖고 이 화분에다가 다 부어줬어요. 한 병을. 그랬더니 이렇게 좀 촉촉해요, 여기가 지금. 근데 처음에 줬을 때는 물이 하나도 안 빠지더라고요, 물받이통에. 이제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있다가 다시 한번더 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조금 빠지더라고요, 물받이통에.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영양이 많아서 여기 다시 쏟아주면 돼요, 위에다가. 그리고 올해 꽃을 많이 피워갖고 도대체 꽃대가 몇 개나 될까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테프를 붙이면서 꽃대를 한번 세어봤어요. 번호를 1번에서 이제 번호를 매겨서 그랬더니 아 많아봐야 35개 되겠다 이랬더니 55개예요. 꽃대가. 올해 줄기가 좀새 줄기가 많이 나오면서 꽃대를 좀 많이 달고 나왔어요, 올해. 그래서 꽃대가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세상에 꽃대가 무려 55개예요, 55개. 그 55개가 피고지고 하다 보니까는 평균, 그러니까는 27개씩 이렇게 폈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오렌지를 붙여놓으니까 또 꽃처럼 괜찮은 것 같아요, 보기도. 꽃이 있다가 꽃이 없으니까 좀 허전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물비료를 1.8리터짜리 두 통을 열흘 간격으로 줬는지 두 번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꽃이 계속 피우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어요. 얘들이 지금 줄기에서부터 막 잎이 좀 약간 탱탱하지가 않고 이래서 물을 듬뿍 줬더니 지금은 잎이 좀 이제 탱글탱글 됐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꽃을 너무 많이 피우고 오래 피우다 보니까 지쳐 있는 거죠, 이제 호야 꽃잎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물을 두 통을 이제 물비료를 해서 줬더니 이렇게 이제 좀 잎이 골았던 것들이 좀 이제 약간 이제 탱글탱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놔야지만 올겨울도 이제 넘기고 내년 봄에 가면 이제 또 꽃을 많이 피우면서 영양이 많으면 새 줄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봄 되면 줄기가 막 시커멓게 해갖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줄기가 나오는 데마다 꽃대를 계속 달고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1미터짜리 줄기 하나에 꽃대가 6개나 달려있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얘를 물도 주고 물이 좀 저기 하면 물비료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타서 이제 주고 또 알맹이 비료도 한 번씩 주고 근데 호야꽃이 이게 좀 자라는 속도가 이게 굉장히 마디게 자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영양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저는 쑥쑥 자라요, 막. 올 봄에 사다 놓은 것도 지금 한 1m 정도 자랐어요. 제가 이 용토를 주고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니까. 근데 호야꽃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저는 진딧물도 안 생겨요. 다른 분들은 이거 호야 심을 때 다육이 전용 그런 상토 같은 거 이런 걸로 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로 심지 않고 그냥 용토로 심기 때문에 얘가 영양이 많고 이래서 이게 꽃대가 이렇게 55송이를 피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용토라는 그름이 물 빠짐도 잘 되고 이게 호야가 원래 좀 크는 속도가 이게 굉장히 더디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름을 주니까 이렇게 영양이 많아서 호야가 아주 그냥 막 쑥쑥 자라요. 봄 되면, 내년 봄 되면 이제 새순이 나오면 한 1m 정도는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원래 호야 자체가 이게 좀안 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줄기 자체가. 근데 막 남들은 이 호야가 아니 이렇게까지 자랄 수 있냐고 놀래시는데 진짜 이거 마디게 커요, 이게. 근데 이제 저는 거름을 다육이 전용 거름을 안 주고 제가 좋아하는 용토만 저는 주거든요. 중간중간 좀 걷어내고 또 위에다 얹어주고 또 영양이 없겠다 싶으면 걷어내고 또 좀씩 얹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초들이 이렇게 윤기가 잘잘 납니다. 우리 집에 하초들은 다. 그리고 이 선인장은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거 한 입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키웠어요. 얘도 10년이 넘었어요. 진짜 한 입을 갖다 이한 입을 꽂아놨더니 이렇게 그 선인장 한 입에서 이렇게 대공이 딱 이렇게 줄기가 나오면서 또 얘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제가 계속 너무너무 자라기 때문에 자르고 자르고 했더니 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얘도 지금 꽃 피는 선인장인데 노랗게 이렇게 조그맣게 꽃이 피는데 이렇게 대공이 굵게 이거는 진짜 제가 이 수선집에서 엄청 많이 나눠줬어요. 사람들 뚝뚝 잘라서도 주고 뭐 심어서도 주고 하나씩 잘라서도 주고 이거 진짜 많이 내가 나눔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이제 보시고 갖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잘라줄 거예요. 이거 잎 하나만 심어도 이렇게 대공이 나오거든요. 줄기가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얘도 명품이 됐어요.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납작한 선인장인데 어떤 분이 오셔갖고 월남 선인장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또 월남 선인장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시는 분? 이름 좀 알려주세요. 호야를 키우다 보면 진딧물이 좀잘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통풍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진딧물이 생겼을 때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그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꽃을 많이 피우게 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야꽃을 많이 피게 할수 있는 비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와 힘입니다. 선이 오수선에서 또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선이 오수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